아따 그 마크 서버 만든다고 했잖아. 일단은 제가 대충 윤곽은 잡아놨어요 여러분들. RPG 서버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메일로 많으신 분들이 연락을 줬는데 RPG 서버는 단기 컨텐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메일로 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RPG는 안 하고 야생 혹은 미니게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만들기 좋다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했던 거는 내 유튜브의 인지도를 이용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내가 한참 꿀 빨았던 게 뭐냐, 오징어 게임이잖아.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스템을 이용해서 김재원 게임을 만드는 거야. 김재원 게임. 근데 게임이 나랑 관련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오징어 게임 꿀 좀 많이 빨았기 때문에 대신 인형을 내 모습으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 슈퍼 버니맨 게임. 슈퍼 버니맨 하면 이제 제 유튜브 조회수 당연히 1등이잖아요 여러분들. 슈퍼 버니맨 하면서 제가 뭐 한류스타 김사마, 제사마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 인기 많은 게임인데, 슈퍼 버니맨 어떻게 만드냐면은 맵을 약간 반은 슈퍼 버니맨 초원맵, 반은 슈퍼 버니맨 난극맵을 만들어서 당근이 막 여러 가지 뿌려져 있어. 맵에 떨어진 당근을 3개 모아서 맵에 존재하는 포탈, 그런 포탈로 나가면 돼요. 대신 모았는데 한 대라도 맞으면은 내가 모았던 당근은 다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스파이더맨 술래잡기. 제가 GTA 있을 때 옛날에 스파이더맨한테 술래잡기 했던 거 있었죠. 맵은 GTA랑 비슷하게 좀 도시로 만드는데 살짝 작게, 왜냐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스파이더맨 팀과 일반 시민팀은 반으로 나눠지는데 스파이더맨 팀은 이제 빨간색 옷을 입게 되고 시민팀은 그냥 스파이더맨 피해서 시간 내에 도망가면 돼요 여러분들. 대신 스킬이나 아이템 같은 거, 일반 시민은 아이템을 쓰면 이제 빨라지고 스파이더맨은 스킬을 쓰면 공중에 점프하고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 공중에서 우리 위치 확인하면서 떨어지면서 때릴 수 있게. 세 번째가 메이 술래잡기. 메이 하면 빠질 수가 없죠 저한테는. 메이는 마이 is my life. 오케이? 옛날에 마크로 오버워치 구현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메이 공격을 줘. 술래가 메이처럼 상대를 얼리고 다니는데, 얼려져 있는데 같은 팀이 한 대 톡 되면은 이게 땡 하고 풀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려지지 않은 사람이 술래 숫자보다 많으면은 술래가 패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래는 술래 숫자보다 더 많이 얼려야 되지. 네 개 정도를 아이들을 생각해놨어. 그리고 최종 한 명을 만들 수 있는 게임. 한 명까지 살아남는 개인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랑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나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인은 이미 있어. 카레. 나 하면 카레가 떠오르는데 카레로 뭘 해? 카레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니게임으로. 카레 피하기? 어? 카레 피하기? 나쁘지 않은데 카레 피하기? 밑에서 카레가 올라오면 그냥 카레를 어떻게 표현해 얘들아. 마크로 카레를 어떻게 표현해 얘들아. 가짜 사나이도 생각해봤거든요? 가짜 사나이라 뭔가 게임을 만들기는 애매해. 뭐 누가 더 빠르게 입수하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 그거 해볼까? 아 그거 괜찮겠다. 가짜 사나이 입수! 셋, 둘, 하나 하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도착 지점에 터치 후 다시 돌아온다. 어 입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최종 한 명은 만들 수 있는 게임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거 만들기도 쉽잖아. 중간중간 장애물도 있어. 왜냐면은 나 가짜 사나이 입수할 때도 돌멩이 같은 거 걸리면 막 넘어지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10명 있으면 5명까지만 생존, 그 다음은 2명, 그 다음은 1명, 이런 식으로 절반씩 사라짐. 게렌이 관련된 것도 하나 나오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게렌이 너무 잘생겨져서 재수. 아 나도 어차피 짝퉁 게임 전문가니까 하나 베끼자고 짝퉁으로. 야 이렇게야. 그러면 내가 짝퉁 게임을 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잖아. 나도 꿀 좀 빨자. 그럼 내가 짝퉁 게임을 깔 수가 없잖아. 혈압 마라톤. 아 혈압 마라톤 재밌겠다. 나 오버워치에서 했던 혈압 마라톤. 장애물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면 됨. 아, 무기는 그냥 활 맞으면 느려짐, 낚싯대 땡겨옴, 삼지창 맞으면 위로 뜸, 거미줄. 어 거미줄 좋다. 거미줄 뒤에다 설치하는 거야. 나 설치하면은 애들 야이 헤이스 야 하면서 거미줄. 어 되게 아이디어 좋았다. 그럼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 게임 목록은 최종 한 명 만들 수 있는 게임은 가짜 사나이 입수 있었고, 항아리 게임? 그럼 항아리 게임 나쁘지 않다. 근데 점프 맵에 먼저 맨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 이런 건 쉽다. 마지막 하나 딱, 아 이거 딱 하나 만들면은 컨텐츠는 이거 좀 생각보다 완벽한데. 카트라이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카트라이더도 나 나름 조회수 잘 나왔었는데. 일단은 카트라이더로 해놓자. 얼음 맵에서 보트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하면 승리. 이제 이거를 가능한가가 문제야. 되게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메일을 줘서 답장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한테는 방송을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김재원 게임을 만들어줘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채팅창이 있나요? 혹시 없나 봐.
티코방에서 한번 말해볼까? 서버 제작 관련해서 아시는 분 손 한 명이라도 손을 해주지 않을까? 없네? 꼬예유님 뭐 하시지? 아, 꼬예유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원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 꼬예유라고 합니다. 제가 뭐 갑자기 연락드려서 마크에 관련된 걸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마크 서버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하이픽셀 서버 아세요? 알죠. 그 유명한 서버. 그쵸, 당연히 아시겠죠. 거기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네. 제 방송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아, 오케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그림이 큰 기네요. 아, 약간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뭐 100명으로 시작하면 천천히 미니 게임을 통해서 최종 한 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예요. 딱 그냥 이 화면 그냥 딱 살짝 훑어본 다음에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제 아이디어, 제 머리로 나온. 가짜잖아 이 입술. 이거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다 될 것 같긴 한데. 어, 다 될 것 같아요? 네. 오, 이러면은 혹시 저런 걸 미니 게임 만든다 했을 때 막 구현하려면은 뭐 한 달 정도 걸리나? 제가 구현하면요. 네. 어지러워 이게. 막 대신 뭐 마을도 있어야 되고 뭐 맵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고 시스템만 만든다면은. 시스템만 만든다면은. 처음에 몇 명이서 시작하고 게임 올라가면은 게임에 이기는 사람 다음 맵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 한 달이면은 넉넉할 것 같은데요. 오, 아무튼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일단은 만들 수는 있는 서버다. 스파이더맨이 이게 지금 봤는데 맵은 GTA랑 비슷한 그게 뭐냐면은 그냥 오징어 게임에 있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한 맵에 그냥 GTA처럼 일반 도시 느낌 나게만 나오지 막 완전 크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맵은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아, 그쵸. 맵은 따로 그 노예분들이 해주시겠죠. 괜찮아요. 예. 물론 돈 주고 고용한 정식 노예긴 한데 아무튼 뭐 괜찮다 이건가요 혹시? 아, 안 돼 보이는 건 일단 없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방조하고 따로 또 카톡 드릴게요. 저도 조금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건축 같은 것도 해서 제가 페이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유튜버분들, 마크 하신 유튜버분들 애초에 샌드박스 근본이 마크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매니저님들한테 물어보고 근처 유튜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전문가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이게 건축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형체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엄청난 고퀄로 만들 생각은 아니에요. 맵은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립트. 조금씩 서버가 제작이 비슷하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로 또 피드백 주실 분들은 언제나 그냥 편하게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이메일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wondnjseu01@naver.com COM으로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